안녕하세요. 묘식당이에요. 저는 콩나물을 참 좋아하거든요. 오늘은 통통하고 맛있는 찜용 콩나물을 준비했어요. 이걸로 오늘 정말 맛있는 요리 만들어 볼게요. 먼저 통통한 찜용 콩나물 1kg는 넓은 냄비에 넣고 물을 2리터 정도 부어주신 다음에 뚜껑을 열고 한번 끓여주세요. 가장자리가 보글보글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콩나물을 한번 휙 뒤집어 주시고요. 이렇게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끓여주세요. 가장자리가 다시 끓어오르면 이제 불을 꺼주시고요. 3분 정도 뜸을 들여주시면서 콩나물 머리 부분이 다 익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삶아진 콩나물은 이제 넓은 채반이나 쟁반에 건져주시고요. 이렇게 넓게 펴서 식혀주세요. 이제 절임장을 만들어 볼게요. 양파 하나는 가늘게 채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파프리카 있으시면 한두 개만 준비하셔서 가늘게 채 썰어 주세요. 색감도 예쁘고 또 나중에 씹었을 때 굉장히 식감이 좋아요. 매콤한 청양고추 두 개는 가운데 실을 제거해 주시고 역시 가늘게 채 썰어 주시는데요. 준비하시는 모든 약채는 콩나물 모양에 맞춰서 채 썰어 주시는 게 나중에 만들었을 때 모양도 지저분하지 않고 잘 어울려요. 절임물을 만들어 볼게요. 콩나물 삶은 물 300ml에 진간장 300ml, 황설탕은 종이컵으로 반컵 넣어 주시고요. 매실액 반컵, 식초도 반컵, 맛술도 반컵을 넣어 주세요. 설탕이 잘 녹도록 저어 주시고 중불에서 살짝 끓여주신 다음에 불을 꺼주시고 식혀주세요. 이제 튼튼한 지퍼백 하나 준비해 주시는데요. 지퍼백은 이렇게 이중으로 잠금 장치가 있는 걸 준비해 주시고 여기에 이제 콩나물을 담아주세요. 콩나물을 담고 식혀둔 절임장을 부어주실 텐데요. 이렇게 지퍼백에 담으면 일반 통에 담는 것보다 절임물도 훨씬 더 절약이 되고 또 간이 아주 잘 배서 좋아요. 나머지 준비해 주신 야채도 넣어 주시고요. 이제 공기를 쭉 빼주신 다음에 이중으로 확실하게 잠궈 주세요. 지금은 절임물이 조금 부족해 보여도 이렇게 한두 번 엎치락 뒤치락 하시면 간이 아주 잘 배면서 안에서 또 콩나물 물이 나와요. 콩나물에서 수분이 나와서 절임물이 아주 풍부해졌죠? 이제 장아찌를 통에 담아주시고요. 바로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두고 드셔도 돼요. 맛있게 먹는 방법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냥 반찬으로 드시는 건데요. 드시기 전에 이렇게 참기름과 통깨를 솔솔 뿌려서 드셔보세요. 색감도 예쁘고 또 입에 한 입 탁 넣었을 때 아작아작한 느낌이 정말 좋아요. 두 번째 방법은 콩나물 비빔밥으로 먹는 거예요. 밥 위에 콩나물 장아찌 듬뿍 올려주시고요. 가위로 먹기 좋게 자르신 다음에 참기름 한 스푼, 그리고 김가루 듬뿍 뿌려서 싹싹 비벼서 드셔보세요. 입맛 없을 때 아주 한 그릇 딱이에요. 세 번째 방법은 콩나물 김밥이에요. 밥에 살짝 밑간을 하신 다음에 김 위에 넓게 펴주시고 다른 거 필요 없이 물기를 짠 콩나물 장아찌 올려주시고요. 계란도 있으면 좀 올려주시고 둘둘 말아서 참기름을 싹싹 바르신 다음에 한번 드셔보세요. 안에 계란말이도 들어가 있으니까 영양도 부족하지 않겠어요. 모양도 참 예쁘죠? 이렇게 해서 한 입 딱 베어물면 아삭아삭한 콩나물 김밥 맛이 아주 일품이에요. 맛있는 콩나물 장아찌 오늘 한번 꼭 만들어 보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려요.